오늘은 먼저 면역 저하자와 요양병원 시설의 추가 접종 계획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화되면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위험군의 중증과 사망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면역 저하자 약 130만 명과 요양병원 그리고 요양시설 등의 입원 입소자와 종사자 약 50만 명을 대상으로 추가 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역 저하자는 기저질환이나 면역 억제제 복용 등으로 면역 형성이 충분하지 않고 요양병원이나 시설 대상자는 집단 생활로 인한 감염 위험이 증가하고 또 고령과 기저질환 등으로 중증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군으로 중증과 사망에 대한 예방, 보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 요양병원 시설에 3차 접종 이후 올해 1월까지는 집단 발생이 감소하고 중증이나 사망 발생을 예방해 왔으나 최근 들어서 접종 후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집단 발생이 소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일반적으로 델타 변이에 비해서는 중증과 사망 위험이 높지 않지만 면역 저하자와 요양병원 시설은 3차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면역 감소로 최근에 누적 위중증 사망 위험비 그리고 사망의 위험비가 높아지고 있어서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접종 대상은 3차 접종을 완료한 면역 저하자 그리고 요양병원 및 시설의 입원 입소자 그리고 종사자까지이며 접종 간격은 3차 접종 후에 4개월입니다. 다만 수술이나 입원 그리고 국외 출국 등 또 방역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빠른 접종이 필요한 경우는 3차 접종 후에 최소 3개월 간격을 유지하고 접종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접종은 mRNA 백신으로 시행합니다. 면역 저하자는 현재 치료를 담당하고 계시는 의료진과 상의하신 후에 사전 예약이나 당일 접종을 통해 접종이 가능하십니다. 오늘부터 사전 예약과 당일 접종이 시작되며 사전 예약을 할 경우에는 2월 28일부터 접종이 가능합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은 그동안 여러 차례 시행해왔던 방식과 같이 병원은 자체 접종, 요양시설은 보건소의 방문 접종팀이나 시설의 계약 의사의 방문 접종으로 시행됩니다. 일반인에 대한 4차 접종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3차 접종 효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떨어진다면 결국 언젠가는 맞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질문이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드리는 4차 접종은 면역 저하자 그리고 요양병원 시설 등 이제 가장 그 오미크론 코로나19 변이의 위중증 사망에 취약하신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외의 대상에 대한 4차 접종은 아직까지는 추가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행 상황에 대한 부분과 또 위험 이득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